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두부 채널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 이 말레이시아에서 저렴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말레이시아 말을 마스터할 수 있는, 교육시킬 수 있는 실전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들 둘 다 초등학교 과정은 로컬 차이니즈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부터는 로컬 말레이시아 학교를 보냈어요. SMK라고요. 말레이시아 가버먼 스쿨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이제 말레이시아 말로 수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이 말레이시아 SMK라는 학교가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자, 말레이, 차이니스, 인디아 아이들이 같이 섞여 있는 학교는 괜찮아요.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로컬 친구 덕분으로 이런 데를 들어갔었죠. 잘난 이포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어우러져 가지고 클래스 모니터도 하고 반장 같은 것도 하고 지금 뭐 무사히 잘 졸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바사를 한국인 중에 뭐 상위 한 1% 2% 안에 들 정도로 바사는 굉장히 유창하게 잘합니다.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중국말도 잘 하고 있고요. 근데 영어는 좀 딸린다는 거. 근데 어차피 영국식은 고2 과정밖에 없기 때문에 고3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컬리지를 가서 영어로 또 다시 수업을 합니다. 그래갖고 영어 투션을 붙여주면 잘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몰랐었어요. 그래갖고 집이랑 가까운 SMK 몽케아라 스쿨을 보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99%가 말레이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좀 내성적이고 그래서 그런지 잘 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학교를 그만둔 상태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큰아들 학교로 옮길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인터내셔널로 옮기자 했고 세인트 존슨 인터내셔널 스쿨로 옮기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학기 말이라서 내년 1월쯤에 입학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모라는 게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런 주의사항을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SMK 스쿨을 다니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바사를 쓰는 포퓰레이션이 보통 한 3억 이상이에요. 3억 이상. 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3천만 명, 인도네시아가 2억 7천만 명입니다. 근데 통계 안 된 인구가 한 2천에서 3천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이상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바사 같은 거를 배워놓으면은 요긴하게 쓸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뭐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바하사 같은 경우는 뭐 하는 한국인 중에 바하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희소성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차기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좀 뜨는 나라가 될 거라고요. 아세안 국가 의장국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래가지고 뭐 천연자원도 많고 앞으로 가망이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비 같은 경우는 로컬 차이니즈 스쿨도 그렇지만 다 가보문 스쿨 같은 경우 1년에 한 10만원 미만의 학비를 내면 돼요. 근데 인터내셔널 스쿨 같은 경우는 더 비싼 데도 많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초이스한 세인트 존스 같은 경우는 1년에 우리 아들이 지금 14학년으로 들어가는데 아니구나 14학년이 아니죠. 6학년, 7학년, 8학년으로 들어가요. 근데 보통 1년 학비가 연에 한 2만 링깃 정도. 그러면은 한 6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10만 원짜리 학교 다니다가 1년에 600만 원짜리 학교로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라고. 근데 뭐 자식인데, 사랑하는 내 새끼인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도 말레이시아 오셔가지고 이 바사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는 MM2H 비자나 워킹 퍼밋 비자, 이 비자가 있어야지 가보문 스쿨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뭐 에이전시를 해주시는, 대행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거는 뭐 굿모닝 말레이시아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아이들을 SNK 말레이시아 가보문 스쿨에 보내봤기 때문에
좋은 점과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겁니다. 뭐 도움 되셨거나 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뿌잉뿌잉.